엄마가 왔습니다. 아이고, 뭘 잔뜩 사와가지고는. 여기 할머니 오셨다. 할머니 오셨다. 미쳤나봐. 어디야, 이거 다 참치. 엄마 참치. 너 참치 아니고 내 참치. 인사해달래. 추어탕? 추어탕 너 좋아하니까 냉동실에 갖다 놨으니까 수시로 그거 끓여먹어. 냄. 데펴서 먹기만 하는데. 냄. 조금 싱거운 것 같아서 어간장을 조금 넣었더니 맛있네. 맛있어? 이거 그냥 다 넣어? 들깨가루? 응, 너 취향껏. 진짜 이렇게 빨리 모래가 떨어진다고? 은혜씨. 저녁은 엄마가 가져온 샐러리가 들어간 토마토 소스에 파스타면 하고 샐러드랑 과일이랑 빵이요. 자, 맛있게 더 드셔요. 뿌려줘. 더? 다 뿌려. 빵도 찍어 먹어봐. 맛있어. 야, 너 계속 거기 있었던 거 아니지? 응? 우리 이쁜이 밥도 조금 먹었고, 화장실도 갔고, 계속 거기 있었던 거 아닌가 보네. 여러분, 제가 어디서 봤는데, 칫솔로 고양이를 쓰다듬어주면은 이게 까실까실하잖아요. 그래서 그루밍 해주는 느낌이 난다고, 칫솔 그루밍이라고 해서 이게 고양이들한테 안정감을 주는데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칫솔로 한번 모네 지금 어차피 내려와 있으니까, 살짝, 쓰다듬어 보려고 합니다. 그루밍 해주는 거야, 그루밍. 원해야. 칫솔로 만지는 거 싫지 않은가 본데? 아우, 이뻐라. 어떡해, 이쁘니. 아이고, 이쁘다. 내가 칫솔 좋아? 응? 엄마가 이 좋은 걸 너무 늦게 해줬네. 미안해요. 너 칫솔 그루밍 마음에 드는구나, 그치? 이거 좋다. 좋은 방법인 것 같다. 요 면봉은 짧아서 아무리 제가 손을 뻗어도 안 닿을 것 같아서 요 나무젓가락에 이렇게 붙여서 한번 모네 콧등에 약을 바르는 걸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친 김에 콧등만큼은 좀 약을 발라주고 싶네요. 얼굴이니까. 저희 사무실은 택배 배송을 하는 사무실이기 때문에 웬만한 요런 비품은 다 있어요. 테이프도 있고,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짜잔. 괜찮아, 괜찮아. 긴장 푸세요.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예뻐질 거예요. 엄마한테 부탁해서 코스트코에서 사온 글램피디입니다.
원래 15년산 있으면 좀 사다 달라고 했는데 15년산은 역시나 품절이라고 해서 12년산으로 사왔고요. 저는 이것도 좋아해요. 엄청 만족해요. 좀 달아요. 그리고 제가 위스키에 뭐 타먹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이거 그냥 물이에요. 근데 상온에 있는 온도, 냉수 말고 그냥 딱 정수? 기본 상온물을 사람마다 취향은 다르지만 1대1로 섞어 드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1대1은 제 기준 조금 밍밍하고 저는 한 30% 정도 섞어서 먹는 편이에요. 너무 많이 말고 이 정도? 살짝만 타서 먹어요. 살짝 타면은 훨씬 더 약간 맛이 달달한 느낌 들면서 훌훌훌 넘어가거든요. 탔을 때랑 안 탔을 때랑 차이가 좀 있어요. 왔다 간 것 같기도 하고 먹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구나. 밥이 다 됐습니다. 보네 하이. 햇빛 받고 있어? 아무래도 물을 좀 급하게 먹고 캑캑하고 토를 했던가 한 것 같아요. 침은 아닌 것 같아. 너무 양이 많아. 청소했어요. 깨끗. 언니야. 괜찮아. 괜찮아요, 모네씨. 조금만 더 갈게. 아이뻐. 우리 나와. 너 때문에 5분밖에 못 있었잖아. 5분도 못 있었던 것 같다, 임마. 비빔면 해먹었던 면 요거예요. 파스타면이에요. 카펠리니. 엔젤 헤어라고도 하는데 되게 가느다란 면이거든요. 요거 2분밖에 안 걸려요, 익히는데. 근데 그것도 약간 꼬들꼬들하게 해서 먹으면은 되게 맛있어요. 소면보단 훨씬 맛있어요. 쫄면보단 좀 많이 가늘고. 어제 엄마가 갖다 준 샐러드 먹고 남은 거 여기다가 해먹으려고요. 여러분 요거 섬유유연제 향 진짜 좋아요. 르샤트라 건데 르샤트라 피오니 부케. 요거 좋습니다. 오우 쉣. 뭐 씻을 거야? 너 지정석으로 올라가.
기다려. 내가 깎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깎아놓고 갔네. 오늘은 요거를 마실 겁니다. 제스민 퀸. 이게 진짜 향이 엄청 좋아요. 이제 이거 재밌을까? 원더. 니야 일로와. 눈부셔. 거기 있으면 이리와. 이리와. 아 이쁘다.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힐링이엠. 빔프는 정말 살이 잘했어. 요 바구니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이게 고양이 용품이 아니에요. 한율 브랜드에서 저한테 제품 넣어서 이제 선물 보내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같이 딸려왔던 바구니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지 않고 그냥 저희가 딱 우디 사이즈길래 담요랑 저런 거 넣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딱 우디가 지 건 줄 알고 써서 그런 거지 고양이 용품이 아닙니다. 정보를 드릴 수가 없네요. 그리고 이 고양이 정수기는 제가 네이버 검색해서 찾아낸 건데 이 제품입니다. 이거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넣어둘 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아들 엄마 출근할 거야. TV 보고 있어. 감사합니다. 그냥 밥. 밥에다가 엄마가 반찬 엄청 많이 가져왔잖아. 잘생겼다.
너무 잘생겼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지금 캣타워 찾아보고 있는데 요거 너무 귀엽잖아요? 확대가 안 되는데 이렇게 숨숨집도 놓을 수 있고 하나, 둘, 세 개 있고 이렇게 나무로 된 통? 하우스도 있고 해먹도 있고 요거 해주면 모네가 올라갈까? 야, 안 올라갈 것 같은데. 드디어 다 먹었어요. 만세. 선생님, 선생님, 숨을 쉬어 주세요. 선생님, 아이고, 졸려. 저희 사무실 천장고가 2800이 넘어가지고 35cm짜리 기둥 단품 추가해서 지금 네이버에서 조금 더 할인된 가격으로 해서 배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285,500원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난감 오뎅꼬치 주문한 게 도착했습니다. 이렇게 카샤카샤 같이 소리 나는 거 말고 조용하고 말랑말랑한 걸로 좀 사봤습니다.